김진의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진입니다. 밤사이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은 약간 비가 주춤주춤 소강 상태인데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비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진짜 장마가 왔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잠시 후에 전문가와 함께 비 피해 없는지 비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이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김진의 돌직구쇼 지금 라이브로 시작합니다. 잠깐만요. 신문 읽어준 남자입니다. 어제 저희 김진의 돌직구쇼에서 민주당 이상민 의원을 인터뷰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본인에 대한 지도부의 경고에 대해서 민주당이 무슨 공산당이냐라고 일침을 가했죠.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발언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응천 의원 등등이 입장 밝혔는데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조간신문 네 가지 키워드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첫 번째 키워드부터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파워. 어제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파업입니다. 동아일보 1면입니다. 폐혈증 위험 환자도 파업 때문에 병상이 없어서 내보내졌습니다. 환자 배에 관 꽂은 채 중소병원으로 옮겨야 했던 긴박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민노총 산하 보건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갔기 때문인데요. 응급진료에 차질이 생긴 병원이 15곳으로 늘었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치 투쟁에 타협의 여지는 없다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겁니다. 재건. 한겨레신문 6면 기사입니다. 윤 대통령이 폴란드와 함께 공조해서 우크라이나 재건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방산, 원전 분야에서도 폴란드와 협력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과 폴란드의 정상회담에 의지해드립니다. 평화회복을 지원하겠다. 한국과 폴란드 사이가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망. 망. 경향신문입니다. 망한다는데 불체포 특권 포기. 민주당이 걷어찼다. 경향신문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인데 이게 안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의총에서 걷어차졌다. 망한다는데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에 대한 혁신위의 반응은 무엇일지도 궁금합니다. 이어서 다음 키워드입니다. 네 번째 키워드는 공세. 한국일보 자명기사 함께 보시죠. ICBM 자신감 회복한 김정은. 한미가 패배 자인할 때까지 공세를 취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민주당의 전용기 의원은 이런 김정은에게 제정신 아닌 것 같다라고 돌직구를 날린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읽어주는 남자였습니다. 밤사이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렸고 오늘도 많은 양의 비가 예보되어 있다고 합니다.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기상 칼럼니스트 맹소영 칼럼니스트 그리고 국민의힘의 김병민 최고위원 나오셨습니다. 돌직구 좌장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역임한 민주당의 김영주 의원, 민주당의 젊은 피 전용기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밤사이에 서울 지역에 최대 189mm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밤샘 폭우의 초비상, 산사태 경보까지 심각 수준이라고 합니다. 많은 양의 비가 밤사이에 내리면서 비 때문에 약해진 지반이 무너져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가로수가 쓰러지면서 대규모 정전 사태도 있었다고 합니다. 현장에 우리 취재 기자가 나가 있는데 현장 상황은 어떤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혜주 기자, 비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저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주택가에 나와 있는데요. 이곳에선 어제 오후 6시 반쯤 폭우로 인해 도로 축대가 무너졌습니다. 현재는 한창 작업 중입니다. 사고 당시 서대문구엔 시간당 65mm의 비가 쏟아지고 있었는데요. 서울시와 서대문구는 폭우로 지반이 약해져 축대가 무너진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근처에 사는 주민 46명이 대피했고
현재 주민들은 임시대피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구청 측은 내일까지 무너진 축대를 복구한다는 계획입니다. 정전 피해도 잇따랐는데요. 오늘 새벽 0시쯤엔 서대문구 홍제동에서 가로수 한 그루가 쓰러지며 고압선을 끊는 바람에 인근 2천여 세대가 정전됐고 어제 오후 2시쯤 도봉구 쌍문동에서도 2,100여 세대가 정전됐습니다. 지금은 두 곳 모두 복구가 끝났습니다. 오전 6시 반에 서울 지역 호우주의보는 해제됐는데요. 이미 불어난 강물 때문에 주요 간선도로의 교통통제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잠수교 전 구간 양방향 운행이 통제됐고 올림픽대로 여의상류 IC 구간 역시 양방향 모두 진입할 수 없습니다. 양재천 인근의 영등 1교, 양재천교의 하부도로 양방향 모두 통제 중입니다. 동부간선도로와 서부간선도로 일부 구간 통제는 해제됐습니다. 오늘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돌풍, 천둥, 번개를 동반한 강한 비가 예보돼 있는 만큼 철저히 대비하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서대문구에서 채널A 뉴스 이해주입니다. 자, 취재기자 연결을 봤습니다. 맹수영 칼럼니스트, 지금 비가 상당히 많이 온 거예요? 지역에 따라서는 200mm가 온 곳도 있다면서요. 맞습니다. 중부지방과 충청 지역에 좁게 강하게 발달한 집중호우대 구름들이 이제 있으면서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는 어제부터 오늘까지 이틀도 안 되는 시간 동안 200mm가 넘는 비가 내린 곳도 있고요.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린 건데 통상 200mm의 누적 강수량이면 어느 정도인 겁니까? 이게 많다는 건 알겠는데 어느 정도로 많은 양의 비인 겁니까? 보통은 우리가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됐을 때 부터 이제 끝날 때까지 한 32일 정도가 장마 기간입니다. 예. 일반적인 30년 평균치 값인데요. 이 기간 동안에 계속 비가 오는 것은 아니고 17일 정도 비가 오는데 이때 전국 강수량 평균이 400mm가 채 되지 않습니다. 지금 비단 어제부터 오늘까지 200mm가 넘는 지역이 있지만 사실 6월 25일 전국 동시다발적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누적 강수량 호남 지역, 경북 지역 같은 경우에는 600mm가 넘는 곳이 있는데 이들 지역은 이번에 비가 추가로 내렸기 때문에 거의 평년 한 달치의 장마철에 내려야 될 비의 두 배가 훌쩍 넘는 수치에 굉장히 많은 양의 비가 내린 상태입니다. 자, 뭐 진짜 장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게릴라성 호우 얘기도 나오고 극한 호우 발령도 있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시간에 50mm 이상의 집중적인 비가 내리기도 했고 누적 강수량도 많고 진짜 장마다 이거 뭐 어떤 뜻입니까? 과거와는 좀 다른 형태로 나타나는 장맛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정체전선상 주변에 좀 폭넓게 비구름이 형성이 되면서 이 폭넓은 구름대가 남북을 오르락 내리락 하기 때문에 비교적 많은 양의 비가 내리더라도 좀 전국에 골고루 내렸는데요. 네.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정체전선과 함께 저기압이 발달되면서 저기압상에서 강하게 유입되는 따뜻하고 습한 공기 그리고 또 저기압 후면에서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계속해서 극단적인 서로 다른 성격의 공기들이 대립을 하기 때문에 예. 과거와는 다르게 굉장히 집중호우의 형태, 굉장히 어떤 전모양의 형태의 강한 비가 시공간적으로 집중되는 그런 형태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야행성 비, 밤에는 비가 강한 비가 내리게 될 경우에는 굉장히 취약 시간대이고요. 복구도 굉장히 힘든 상태에다가 이 밤사이 때 덥고 습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비구름을 더 폭발적으로 발달시키는 예. 그런 장마가 과거와는 다른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기후변화로 초래된 그런 진짜 새롭게 생긴 그런 장마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밤사이에 이래저래 사고도 많았습니다.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만반의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대피와 통제를 해야 된다,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주문했습니다. 무리하다 싶을 정도로 사전 대피와 통제를 확실하게 실시해야 합니다. 특히 반지하주택 및 아파트 지하주차장 침수, 하천변 급류 휩쓸림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수준의 대응으로는 더 이상 피해를 막을 수 없습니다. 기후변화 시대에 맞는 위험 예측과 대응 체계가 필요합니다. 자, 중대본에서는 위기 경보를 격상시켰습니다. 3단계 격상을 했다는데 한 총리의 방금 주문과 연관이 있어 보입니다. 함께 보시죠. 수도권 등 중부지방 중심 호우특보가 확대됐고 위기 경보 4단계 관심주의 경계 심각 위기 경보를 격상시켰어요. 거기에 산사태 위기 경보까지 심각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서울, 인천, 경기, 세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등 9개 지역 산사태 위기 경보 4단계 심각 상황으로 상향했다는 조치도 보도해드립니다. 맹수영 칼럼니스트, 지금 영상에서 보시면 이게 비가 많이 오면 사실은 걱정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산에 있는 산악지형이나 흙이 물을 머금게 되면서 무너져 내리는 이른바 이제 뭐 산사태 사고 이런 게 지금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 같아요. 그렇죠. 지금 너무나도 많은 양의 비가 내렸기 때문에 산의 토양이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지금 수분이 머금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조금만의 비가 내리더라도 지금 쓸어내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인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좀 잊어버리긴 했지만 올해 봄 같은 경우에는 산불이 굉장히 많이 났거든요. 예. 이 산불이 많이 나서 나무들이 타버렸기 때문에 이 나무가 없이 흙만 남겨져 있는 이런 산비탈은 굉장히 산사태에 취약한 지금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많은 양의 비 예보가 있기 때문에 이 주변 지역에는 절대 접근을 하시면은 안 되겠습니다. 연희동에서 이 제방이 무너지는 사고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홍제동 인근 대피하는 일도 있었는데 그것도 이 집안이 이제 물을 머금었기 때문에 도로에 축대가 무너지는 겁니까? 그러면 그렇죠. 지반도 약해지기 때문에 꺼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비탈면에 위치한 그런 흙들 같은 경우에는 수분을 많이 머금게 되면 당연히 그 무게로 쓸어내릴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도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비 예보가 계속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까지도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우려되는데 최대 300mm 물폭탄이 내릴 수 있다 이런 예보도 나오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충청 지역의 강한 비구름대는 지금 호남 지역으로 좀 물러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호남 지역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많은 곳은 80mm의 비가 내리고 있는데 다시 정체 전선이 이제 동서로 길게 다시 형성이 되면서 동서 지역으로 좁은 띠 형태의 이런 정체 전선이 남북으로 오르내리게 되면 모레까지는 다시 이 정체 전선에서 발달한 강한 비구름대가 경기 남부 지역까지 확대가 되겠고요. 충청 지역을 경계로 남북을 오르내리면서 이들 지역으로 중심으로 많게는 30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추가적으로 더 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 계신 분들은 계속해서 만전에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비가 많이 내릴 때 머릿속으로는 야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대피해야지 알겠는데 막상 이 집중폭우 단기간에 많은 양의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는 비를 맞닥뜨리면은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싶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은 좀 이렇게 취약 지역들, 상습 침수 구역에 있는 사람들은 평상시에 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것을 미리미리 좀 파악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겠는데요.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민방위 대피소를 좀 미리미리 검색을 하셔서 위급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안전 디딤돌 앱을 설치를 하시면은 이곳에서도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곳들을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물이 침수가 갑작스럽게 돼서 이제 넘쳐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긴급하게 위험한 그 지역에서 벗어나는 게 굉장히 좋겠습니다. 예전에 그 강남 지역에 작년이었죠. 비가 많이 와서 침수가 됐을 때 굉장히 고가차를 포기하고 목숨을 선택한 분이 화제였잖아요. 차 위에 올라가서 핸드폰으로 이제 구조 신호를 기다리던 그게 굉장히 현명한 조치라는 말씀이시군요. 이번에도 좀 많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만반에 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맹수영 기상 칼럼니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주제부터 만나보시죠. 당이 망한다는데 1호 혁신안을 걷어차버렸습니다. 의총에서요. 불체포 특권 포기. 이게 그렇게 힘든 일인가 싶습니다. 불체포 특권 포기. 이 대표는 벌써 몇 차례 포기하겠다 안 하겠다 하겠다 안 하겠다 했죠. 의총에서 포기 안 하는 걸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제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원장은 이렇게 경고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내놓는다고 안 받으면은 민주당 망합니다. 망한다는 거 본인들이 지금 목 앞에 와 있어서 체감하고 있을 건데 지금 마지막 힘겨루기 하는 것이라고 저는 보여지고요. 망한다. 혁신위원장 이것도 안 받으면 망한다라고 얘기했는데 안 받았어요. 어제 박근혜 원내대표는 1호 쇄신안을 추진하길 바란다라고 했는데 의총 결과 거부당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간곡하게 제안드립니다. 혁신위가 제안한 제1호 쇄신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겠다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선언했으면 합니다. 세밀한 또 엄밀한 그런 고민 없이 획일적으로 정하는 경우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반사 효과나 부정적인 그런 결과들에 대해서도 같이 조금 충실하게 토론을 하자 이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대변인이 뭐 길게 말했지만 부채포 특권 포기 안 하겠다로 결론 난 겁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이것도 안 받으면 망한다는데 네. 안 받는 심리는 뭘까요? 에이 안 망해. 이 심리인가요? 아니면 망할지 모르더라도 일단 구속은 피하자라는 심리인가요? 제가 드는 생각은 두 가지입니다. 지금 혁신위원장의 표정이 너무 평온하다. 아, 망한다는 얘기하면서도 평온하다. 네, 그냥 싱글싱글 웃으면서 뭐 망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서 이 정말 이렇게 절실함을 별로 못 느낀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예. 이 망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그대로 의총에서 통과되지 않은 걸 보면서 망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진짜 망하겠다. 네. 김용주 의원님 개인 견해입니다. 이 현재의 그 소위 의총이란 건 뭡니까? 의원들의 모임 아닙니까? 예. 의원들의 사고 방식 이런 사고 방식이면 민주당이 망해도 싸죠. 최소한 불체포 특권 뭐냐면 영장 실질 심사가 있는데도 그것조차도 내려놓지 못하는 시대 인식. 그야말로 수구적인 시대 인식을 가지면 이 사실은 쇄신의 가장 핵심은 저렇게 말하자면 쇄신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을 공천 다 안 주는 것이야말로 가장 혁신이고 가장 쇄신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아니란 자기중심적인 예. 생각 저거 자체가 민주당을 망하게 하는 것이고 아마 저걸 다 잡아낼 수 있는 힘이 없을 거예요. 혁신위원장이 예. 물러나야 됩니다. 혁신위원장 물러나라. 예. 저런 정도의 힘을 가지고 행사할 수 없다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예. 결과적으로는 저렇게 편안하게 뭐 웃으면서 이렇게 되면 망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는 되겠습니까? 의원들이 눈도 깜짝하지 않을 거고요. 혁신위원회의 위원장의 말이 전혀 영이 안 선다. 네.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혁신위원장의 말도 저는 옳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최소한 이것도 안 하냐. 그것조차도 안 하면 민주당의 혁신이 없고 혁신이 없으면 국민들이 결코 지지해 줄 수 예.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거의 모든 조간신문도 불체포 특권 포기를 걷어찬 민주당을 향해 비판적인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어제 의총에 참여했던 전용기 의원님. 네. 누가 반대한 겁니까? 누가 반대했다기보다는 어디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조금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려면 우리가 선언자적 의미로 접근을 할 수도 있고 실제로 법률 개정을 통해서 불체포 특권을 없애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미 선언적인 방안들은 이미 최고위에서 밝힌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회기를 잡지 않고 만약에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영장실질심사를 법원에 가서 받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최고위원회가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했고 그것이 실질적인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공감대는 모두가 이루어졌다. 이 정도 하면 되지 않느냐. 여기에서 법률적인 추가 개정이 필요한가에 대한 논의를 추가적으로 했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법률까지 개정해서 불체포 특권에 대한 논의를 하기에는 아직까지 시기상조 아니냐라는 의견이 조금 있었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많은 분들께서 불체포 특권을 실질적으로 안 내려놓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라는 비판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불체포 특권과 관련된 것은 뭐 회기를 잡지 않는다거나 그리고 영장 실질 심사를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게끔 본인들이 선언하는 정도는 아마 추진을 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어제 의총에서 추인이 불발됐습니다. 혁신위원장이 강하게 경고를 했는데 이거 안 받으면 망한다. 그런데 의총에서 추인을 안 하는 겁니다. 불발이 된 겁니다. 혁신위는 황당하다라는 반응까지 지금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김광삼 변호사님, 사실 국민의힘은 다 했어요. 불체포 특권 포기를.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제 혁신위원회 이제 한계라고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난번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에서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보니까 얼마나 박수를 쳤습니까? 서영규 의원, 안민석 의원 아주 막 완전 유대한 영웅처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혁신위에서 불체포 특권하자고 제의를 하니까 해야 한다고 제안을 하니까
이거 뭐 언제 그러냐더니 딱 입씻고 문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뭐 이재명 대표가 연설할 때는 다 좋았다 했는데 왜 이제 와서 왜 그러는가. 또 이때 이제 박광원 원내대표가 좀 불체포특권 내려놓는 게 좀 찬성하자는 취지로 얘기하는데 예. 그때 단서가 있었어요. 그냥 무조건 검찰의 영장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는 게 아니고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는 내려놓자. 그러면 우리 불체포특권 내려놓자고 해놓고도 나중에 검찰이 영장 청구하면 이거 정당하지 않다. 정치의 목재다. 이렇게 가면 또 안 내려올 수 있는 여지까지 남겨뒀음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가 무서운지 예. 또 무슨 죄 이렇게 많이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내려놓기가 그렇게 힘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혁신위원회 좀 한계라고 봐요. 혁신위원회의 어떤 권한, 존속 범위, 예. 혁신의 대상 이게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냥 MMO에게 우리가 혁신위원회에다 전권을 주겠다고 그랬어요. 그럼 전권을 주겠다고 했는데 1호 안으로 내놓은 것 자체도 거부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혁신위의 어떤 존재 가치 아니면 혁신위원회 자체가 사실은 현재의 난국을 타파하기 위해서 눈 가리고 앙호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혁신위의 어떤 존재가 더군다나 1호안이 거의 거절됨으로 말미암아서 또 존재가 미미해졌고 아까 김명지 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 앞으로 보고 존속의 가치가 있는지 그리고 아마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출구 전략을 짤 것인지 이제 그걸 더 고민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예. 보도에 따르면 의총 분위기를 보도한 여러 보도에 따르면 박강원 원내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는 추진하자라고 제안을 했지만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는 특권 포기 결의에 반대하는 일부 의원들의 반대 목소리가 터져나오면서 불발됐다라고 공통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강하게 불체포특권 포기는 안 된다라고 반대했음을 여러 보도에서 시사하고 있는 건데 전현규 의원님, 네. 그 혁신위원장은 이거 안 받으면 망한다고 했는데 안 받았어요. 망한다고 보십니까? 안 망한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 실질적인 불체포특권 포기는 이루어질 겁니다. 예. 이미 지도부에서 밝혔던 것처럼 회기 잡지 않고 그다음에 영장 청구가 오면은 나가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미 거기에 대한 공감대는 이루어져 있던 것이고 민주당 의총에서 있었던 법률 개정까지는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에 반대 목소리가 있었던 것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누가 제일 반대했습니까? 누구 실명을 그런 게 좀 그렇고요. 사실 실명은 좀 그렇고. 권성동 의원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권성동 예. 의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하면서 검찰 에서 청구한 영장 실질 심사를 참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도 그 불체포특권 포기가 아니었고요. 회기가 없는 기간을 통해서 나가서 영장 청구를 받았던 겁니다. 그때 권성동 의원이 불체포특권에 대한 포기라고 얘기를 했었지만 예. 실제 법률 개정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래 본인이 얘기했던 의지에 따라서 나간 거지 않습니까? 그런 예시들을 들면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는 선언적 의미로는 충분히 공감을 하지만 법률 개정까지 가는 부분들은 네. 조금 과도한 측면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했었던 것 같고요. 어제 의총에 네. 이 대표도 있었습니까? 이재명 대표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혹시 의견을 밝혔나요? 이재명 대표는 지난번 의총에서도 몇 번 말씀 주셨는데요. 의원총회에서는 웬만한 말을 아끼십니다. 말을 안 하죠. 잘. 왜냐하면 예. 대표가 만약에 한마디라도 거들게 되면 그것이 이미 답정로 수준으로 변질돼서 왜곡돼서 받아들여질 수가 있고 이 대표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리도 이것을 따라가야 돼라고 예. 생각하는 셈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뒤집어보면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하자 혹은 불체포특권 포기 못합니다라는 반대 의견이 나왔을 때 당대표로서 이건 포기하는 게 맞겠다라는 어떠한 얘기도 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의원들의 이야기를 더 많이 듣는 거죠. 사실 이재명 대표는 이미 불체포특권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굳이 의견을 내지 않아도 예. 이재명 대표의 뭐 결의나 최고위원회의 이야기는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친명계에서 강하게 반대했습니까 혹시? 아닙니다. 친명계에서 신명 비명 이런 거 나눌 것도 없이 예. 여러 가지 우려사항도 있었습니다. 사실 아까 국민의힘하고 비교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힘하고 비교할 거리가 안 돼요. 국민의힘은 사실 부채포특권 포기한다고 하는데 정치 보복의 대상은 민주당이지 국민의힘이 아닙니다. 사실 저희가 이야기하는 것들 검찰 독재로 이해하고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와 기소를 펼치는 것들 이것에 대한 타켓은 민주당이지 국민의힘은 그걸 들러리 서가지고 부추기는 꼴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의 불체포특권 포기 내용들을 예. 비교하기에는 이 검찰의 무도함이 사실 어디에
그 칼이 있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과 혁신 민주당이 내세운 혁신위의 생각이 너무나도 많이 다르다라는 건데 많은 민주당의 특히 이제 친명계 의원들은 검찰의 정치보복 앞에 불체포특권은 유일한 권리다라는 주장이지만 혁신위는 그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자고 하는 겁니다. 김병민 최고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조금 전에 말했던 내용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박강원 원내대표가 직접 이 의총에서 의원들한테 읍소를 했습니다. 이거 처리하자고. 예, 처리하자. 그럼 이 당의 투톱은 원내대표가 당대표 아닙니까? 의총에서 원내대표가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정도로 얘기를 했다는 것은 당이 혁신위를 띄웠고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이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현실화되지 않게 되면 모든 부담감을 당이 떠안을 수밖에 없게 되는 건 너무나 명백한 사실입니다. 당내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 있죠. 그걸 끌고 가는 게 리더십입니다. 거기에 한 축인 원내대표가 강하게 얘기했는데 가장 중요한 한 축인 이재명 대표가 침묵하고 있었다는 게 저는 사태 본질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김강사 변호사님 잘 말씀 주셨습니다만은 부체포특권 본인에 대한 권리 내려놓겠다고 얘기를 했고요. 예. 이번 한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 보궐선거 과정에서도 나같이 깨끗한 사람에게는 이런 부체포특권 같은 거 필요 없다고 국민께 목소리를 높였던 사람이 이재명 대표입니다. 그게 저희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났을 때도 굉장히 냉소적인 비판을 했는데요. 한번 봐라. 그때도 얘기했다가 말을 바꿨고 늘 얘기했다 말을 바꾸는 게 이재명 대표의 특징이니 이번에 또 얘기하고 말 바꿀 게 분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도 구체적으로 불체포특권 포기가 필요하다는 메시지 내지 않는 걸 보아하니 결국 본인에게 제기되고 있는 사법 리스크로 불체포특권에 대한 시혜를 가장 많이 본 사람이 이재명 대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오늘 한 언론에 있는 만평이 굉장히 재미있는 만평을 그려놨던데요. 민주당의 1호 혁신안이라는 돛단배가 폭포에 쑥 떨어져서 저 멀리 떠내려가는 만평 아마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현재 이런 혁신안에 대해서 이미 기대감은 물 건너간 것 같은데 한 가지 첨언하자면 혁신위가 1호 혁신안으로 불체포 특권만 얘기한 게 아니라 최근에 보니까 8.6 용태론까지 얘기했더라고요. 아 그래서 그냥 차라리 욕먹을 거 첫 번째 욕먹고 끝내는 게 낫지 이거 계속 혁신안에 따라가다가는 도저히 감당 못하는 상황이 오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의 자체 판단이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조간신문들의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혁신위가 뭐 하는 거냐? 혁신의 의지가 있는 거냐? 내지는 이재명 대표도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라고 선언했는데 혁신위의 1호 혁신안이 대표의 선언과 맥을 같이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못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이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 선언의 진정성까지 의심된다라는 보도도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에 대한 정치 수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 민주당 대표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제발로 출석해서 영장 실질 심사 받고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또 적절한 방법으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뭐 역시 이재명답게 본인이 고민하고 또 결단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치는 흔히 타이밍의 예술이라고 그럽니다. 지금 이 카드를 던진 아주 적절한 시점이라고 봅니다. 이재명 다운 정치를 했다고 보고요. 뭐 정성호 안민석 의원이 그때 찬사를 보냈습니다. 타이밍의 예술 역시 이재명답다라고 극찬을 했는데 겉으로는 포기했다고 말은 했지만 정작 의총에서 추인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김용주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제 이 타이밍은 지금 현재 말한 의원들이 물러날 타이밍이다. 예. 그게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다. 오늘 그렇게. 굉장히 매운맛이에요. 네. 실제적으로 보면은 뭐 그렇게 뭐 현재 상황 자체가 호락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뭐 아주 이재명다운 정치 이게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일까요? 저분들이 얘기하는 이재명다운 정치는 타이밍을 알고 자기를 던지는 희생적인 정치라고 얘기했는데 국민들이 떠올리는 이재명다운 정치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눈치만 보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정치 저런 부분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혁신이 안에 대하여 방금 우리 전 의원은 당대표가 한마디 하면 그게 방향이 됐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지만 저 현안만큼은 이재명 대표가 포기하자라고 결과를 이끌어냈어야 될 시점이라고요. 본인 스스로 밝힌 거죠. 네. 그런 타이밍을 지금 놓치고 네. 있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말씀 다 하셨습니까? 그렇습니다. 김용주 의원님의 돌직구였습니다. 대표가 밝힌 내용,
그리고 대표가 임명한 혁신위원장이 요구한 내용, 부체포 특권. 혹시 다음 의총 때 추인될 가능성은 있습니까, 전용기 의원님? 충분히 있습니다. 아,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의총에서 나왔던 얘기가 어제 시간이 좀 짧았군요. 짧기도 했고요. 처음 얘기 나온 겁니다. 네. 사실 지난번에 혁신위가 2주 전에 제안을 했다고는 하지만 너무 오래 걸리는 거 아닙니까? 네, 의총에서는 처음 상정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두 번째로 이야기를 했을 때 이제는 의총에서 결의가 필요하다라고 네. 원내대표가 판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가지고 온 건데요. 어제는 의총에서 처음 이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나왔고 이 제도 개선까지는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 내용들을 가지고 처음 논의를 시작했는데 갑작스럽게 결의안을 추인하고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논의될 부분들은 없는지 검토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떻게 한 번에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의청이 있었는데요. 예. 점심 먹고 나도 다시 와서라도 논의를 할 정도로 우리가 이 문제는 심각하게 봐야 된다라는 내용도 네. 있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의청을 잡아서라도 이 불체포 특권과 관련된 내용들은 심도 깊게 다뤄보자라는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의총이 생긴다면 충분히 검토가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혁신위가 반응을 했는데 대단히 실망스럽다라는 입장을 냈습니다. 그런데 과거 아주 가까운 며칠 전 기사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의 강력 지지층에서는 혁신위를 향해서 뻘악지냐라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는데 두 가지 반응이 좀 흥미롭습니다. 혁신위의 반응, 대단히 실망스럽다, 민주당을 향한. 그러나 강성 지지층이 혁신위에 대한 반응, 뿌락지냐. 이 두 가지 반응의 온도차가 상당한데요. 사실 그 혁신위가 그런 얘기까지 다 들을 필요는 없을 겁니다. 예. 정말 정당 혁신을 위해서 노력을 해주실 때라고 보고 있고요. 안에는 현역 의원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두 분 정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실 정치에 대한 반영 그리고 실제 민주당의 혁신을 이루기 위한 그런 대안들 이런 것들을 다 들고 있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줄곧게 저는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김영주 의원께서 조금 전에 말씀을 주신 거 저는 굉장히 공감하는데요. 혁신위가 1호 혁신안, 저는 어저께 이 싸움을 걸어오는 것 방식에 대한 비판은 했습니다만 1호 혁신안으로 미리 던졌다면 그리고 이것이 추인되지 못하고 미적되고 있는 모습을 보인다면 사실 혁신위원장이 더 대차게, 더 강하게 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오. 나 이거 못한다. 이런 식으로 안 되면은 민주당 혁신이 없는 거 아니냐라고 사실상의 승부수도 한번 걸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방식으로라도 저는 민주당 혁신을 위해서 김은경 위원장이 좀 해주십사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과연 다음 의총에서는 불체포 특권을 포기할까요? 다음 의총은 토의할 시간이 충분히 주어질까요? 궁금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서 쓴소리를 많이 했습니다. 유쾌한 결별 이야기까지 하자 민주당 지도부 이재명 대표가 의중을 반영했죠. 이재명 대표의 의중을 반영해 해당 행위다라며 이상민 의원에게 강하게 경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희 돌직구쇼에서 해당 행위 경고를 받은 이상민 의원의 반응을 일성을 발빠르게 취재해서 보도해드렸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저희 취재에 민주당이 공산당은 아니지 않냐라고 지도부를 질타했는데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당 지도부가 해당 행위다라고 강력히 경고하고 나섰는데 이에 대해서 입장이 어떠신가요? 도저히 저로서는 뭐 납득하기 어렵고 좀 황당하기까지 합니다. 당의 혁신이나 당의 단합이나 지혜를 모아야 된다. 말하자면 죽어라고 공부해라.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라는 얘기지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너무 기가 막힙니다. 네. 지도부든 누구든 뭐 이재명 대표든 잘못된 거 있으면 할 말 내야죠.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무슨 공산당입니까? 여기에는 다양한 색깔의 다양한 생각들이 모여서 하나로 합리적으로 수렴해 나가는 역량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국민들께서 신뢰와 지지를 보내주지 않겠습니까? 예. 민주당이 무슨 공산당이냐, 이런 정도의 이야기도 못하냐라는 이상민 의원의 반박이었습니다. 저희 돌직구쇼 취재를 통해서 이 의원의 반박이 전해지자 민주당 당내에서 어떻게 이런 정도의 발언을 갖고 해당 행위로 경고를 할 수 있느냐, 해당 행위 맞지 않느냐, 갑론을박이 치열합니다. 먼저 조응천 의원 이야기입니다.
이상민 의원만큼 욕먹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포진을 가지고 말씀하셨던 분이 또 누가 계십니까? 그동안에 정파적 이익에 복무하거나 강성 지지층에 뭐 영합하기 위해 가지고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려운 법안, 정책 이거 강행하고 일방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상식이나 보편적인 가치와는 동떨어진 언행 뭐 이런 걸로 우리 당에 대한 국민적 신망을 저버리게 한 것 그게 해당 얘기 아닙니까? 이상민 의원만큼 소신발언한 사람이 누구이냐? 해당 행위를 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다 라면 지도부를 질타한 겁니다. 해당 행위일까 해당 행위가 아닐까. 반면 민주당의 김한규 의원은 해당 행위가 맞다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당대표에 대해서 호감도 하고 별개로 분당이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힘들다라는 걸 최근 한 1, 20년 동안 당이 많이 경험을 해서 너무 춥다라는 걸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현실적으로 당내 지지가 되게 적은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아마 당대표도 자신감을 가지고 이상민 의원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해당 행위 맞다. 네. 민주당 당내 의견이 분분한데 여러분은 해당 행위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 행위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민 의원은 민주당이 무슨 공산당이냐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 의견 궁금합니다. 자 일단 검사 측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해요. 아니 이런 거잖아요. 좀 민주당 잘해봐라. 특히 이재명 대표 잘해봐라. 사법 리스크 걸려있고 그런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는데 이대로 하면 결국은 한 20명 정도는 분당될 수도 있다. 더 잘해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준 거예요. 민주당이 이상민 의원에게 경고 메시지를 줬지만 실제로는 이상민 의원이 경고를 해준 거죠. 그런데 계속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왜 그런 말을 해? 이건 해당 행위다. 그러면서 경고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저런 식으로 따지면 조홍천 의원도 마찬가지죠. 경고해야죠. 그다음에 박용진 의원, 돌직구에 자주 나오는 박용진 의원도 경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징계하든지. 그래서 지금 특히 제가 볼 때는 저건 전체적으로 민주당 내에 어떠한 동의가 있는 내용은 아니고 지금 현재 민주당 지도부가 이재명 대표의 어떻게 보면 호위무사 노릇을 하는 지도부로 꾸려져 있잖아요. 허영규 의원이랄지 여러 명을 보면 그러다 보니까 이상민 의원의 저런 얘기는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표의 당 리더십이 부족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리더십께 잘 좀 끌고 나가라. 혁신위에 불체포 특권 하나도 제대로 못 받아들이는 이런 당대표가 어떻게 다음 총선에 이길 수 있느냐. 그러면서 쓴 약을 주는 거예요. 근데 그 쓴 약을 독약이라고 생각하면서 왜 나한테 독약을 주냐. 왜 민주당에 독약을 주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약을 먹어야지 병이 나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약은 안 먹고 맨 달콤한 약. 설탕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있었죠. 있었고 당뇨병 걸리고 건강에 좋지 않잖아요. 계속 설탕하고 캔디만 먹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거 해당이 맞다라는 게 당 지도부의 견해입니다. 전은규 의원님, 네. 당 지도부의 견해는 어떤 겁니까? 당 지도부의 견해를 제가 말씀드리기 좀 부적절할 것 같고요. 제 생각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해당 행위냐 아니냐의 딱 그 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계선이다. 네, 경계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안철수 의원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죠. 어떤 트라우마? 저런 말씀 하시다가 갑자기 나가서 분당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국민의당이 만들어질 때 이렇게 할 거면 나 나가겠다라고 계속 얘기하시다가 실제로 나가가지고 당을 차리셨어요. 예. 그렇게 국민의당이 만들어졌고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국민의힘에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저런 말씀하시다가 갑자기 뛰쳐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행위도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아니 다선의 중진 의원인데도요? 그러니까 이 선인 거죠. 안철수는 그때 대선 후보급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에 딱 걸쳐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고 싶은 것이고요. 사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 국민의힘에도 비슷한 사례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유승민 전 의원은 해당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을 두고 많은 분들이 오염수는 방류하지 말고 유승민을 방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보시기에는 유승민 전 의원이 어디다 방류를 해요? 유승민 전 의원이 해당 행위자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이게 여야 할 것 없이 똑같다. 이것도 질타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딱 그 선에 두 분이 계시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전문가 한 분 계십니다. 분당 전문가. 정확히 말하면 열린 우리당이 쪼개질 위기 직전에 당 사수파로 강하게 활약했던
당사수 전문가 김영주 의원님. 네. 분당에 경고를 하는 이상민 의원의 발언이 해당 행위 아니냐. 열린우리당 그때 당 또 쪼개지기 직전에 네. 당 사수파의 최전선에겠잖아요. 네. 그때 의정현이었나요? 참정현이었나요? 참정현. 참정현의 네. 뭐 상임대표를 했죠. 상임대표였잖아요. 네. 지금 뭐 당 해당 행위에 할 만큼 막 분당을 유보라는 분당 직전의 어떤 그런 중책을 저질렀습니까, 이상민 의원님? 그렇지 않죠. 이상민 의원은 자기가 나가겠다는 뜻이 아니라 싸우지 말라 그런 뜻이 더 많았을 겁니다. 이렇게 싸울 바에야 이제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유쾌한 결별의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이렇게 그 충돌하지 말라 이제 그런 뜻이기 때문에 아마 당이 예. 쪼개져야 된다든지 나가야 된다든지 또 그런 그 의도가 없었고 사수파 입장에서 봤을 때 저거는 해당 예. 정도는 아니다. 예. 그리고 그때는 사실은 친노 비노 간의 갈등이 되게 심했고 심했죠. 근데 지금 현재 이재명과 이상민의 갈등 이런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사실은 이재명 체제에 대해서 이거는 해당 행위가 아니라 해명 행위거든요. 이재명을 해하는 행위입니다. 해당하고 해명. 다른 문제. 해명 행위다. 예, 당을 잘 살려보기 위해서 너무 싸우지 말고 화합하자는 좋은 뜻일 수도 있고요. 예. 이재명 체제가 너무 까칠하다는 반증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그때하고 상황이 좀 다르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검찰 측 의견, 당 지도부 측 의견, 그다음에 당 사수파 의견까지 골고루 들어봤습니다. 이번에 저희가 준비한 다음 순서입니다. 뜨거운 소식 세 가지 엄선했습니다. 첫 번째 주인공부터 만나보시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를 할지 안 할지 관심사입니다. 특히나 조민 씨는 항소를 취하했죠. 이게 선처가 될까요? 검찰,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일단 기소 유예 방안을 유력 검토 중에 있다. 아, 확정 아니에요. 다음 달 공소시효 만료 전 일단 조민 씨를 불러 조사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근 고려대 부산대 입학 취소 관련 소송을 취하한 바 있죠. 그걸 반영했다. 하지만 검찰이 밝힌 이야기에 따르면 조국 정경심의 입장이 중요하다. 지금 대법원에서 유죄가 판결될 때까지 정경심 같은 경우 끝까지 부인했다. 그런 마당에 과연이라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기소 결정에 반성 여부가 중요하다라고 밝혔습니다. 확실히 김병민 최고위원님, 예. 조국 정경심은 반성의 기미가 없어요. 그렇죠. 아직도 표창장 위조된 게 아니다라고 최근까지 주장했잖아요. 조국 전 장관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경심 교수는 대법의 확정 판결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 나고 2심 재판 났을 때도 반성의 개전 의정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아, 다소 좀 과한 판결이 아닐까 생각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지만 아무것도 인정하고 반성하지 않는데 그 같은 판결이 안 나올 수 없다는 것이 세간의 분석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조민 씨 같은 경우는 통상 이제 엄마, 아빠, 아들, 딸 온 가족이 다 이 문제에 연루되어 있습니다만 모두 전 가족을 또 구속시키거나 하는 일들에 대한 사회적 통념의 문제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군요. 그래서 조민 씨에 대해서는 일단 부모가 핵심적인 이 입시 범죄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이 주범으로 확인을 했던 상황들이기 때문에 조민 씨에 대한 기소까지는 안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최근에 보면 조국 전 장관 토크 콘서트를 하고 조민 씨도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하는 모습들은 일말의 반성도 없고 우리가 뭐가 문제냐라는 방식의 행동들을 이어가게 된다면 과연 국민들께서 이 같은 행동들을 납득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여러 여론들이 들끓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민 씨가 보기에도 이러다가 다 기소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위기감이 드니 예. 부산대 의전원 그리고 고려대학교 입학 취소에 관련된 소송들을 쭉 하다가 소를 취하시켜버린 거거든요. 근데 검찰이 이 정도의 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지 않았다면 계속 소송 좀 벌여가면서 우리는 문제 없는데 검찰을 통해서 온 일가가 이른바 과거에 있었던 조선시대 마냥 예. 일가에 대한 이 멸문을 당했다라고 하는 이런 방식의 조국 전 장관의 접근으로 가게 되는 순간 대한민국 사법정의가 훼손될 수 있으니 지금 조민 씨를 비롯한 조국 전 장관 가족 온통 본인들의 반성 없음이 현재 네. 상황까지 이끌어왔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여권 일각에서는 조국 전 장관이 일국의 법무부 장관까지 했는데 비겁하다라는 비판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아들이 학위를 반납하고 딸이 항소를 취하했잖아요. 예. 그런데 정작
이 사태의 중심인 아버지가 아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아들, 딸 취하 내지는 반납만 했다. 본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비겁한 거 아니냐. 여권 일각에서는 이런 비판도 있던데. 혹시 일각에서는 그런 해석을 하죠. 그 두 자녀가 소송을 취하시키고 여기서 적정 수준의 법적인 문제가 좀 지나가고 나면 총선 출마를 위해서 이른바 자락을 좀 깔아놓는 것 아니냐라고 평가하고 분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자신이 뭔가 대단한 정치적인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모든 것들은 정치적 희생양이라 생각하고 이 일이 지나가고 나면 총선 출마를 통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고 다시금 부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는 동안 지금 법적으로 본인 부인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것은 조 전 장관이 과거 국민 앞에서 설명했던 내용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단 한 번만이라도 국민 앞에 정말 송구하고 죄송하다. 국민적 눈높이에 맞추지 못했다. 과거에 제가 했던 말에 대해서 거짓적인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 왜 이런 얘기를 하지 못합니까? 이 모든 애들은 결국 조국 전 장관 본인에 대한 정치적인 명예욕 때문에 일어난 것 아니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뭐 김광산 변호사님. 항소를 취하한다는 것은 제기된 혐의를 인정한다라는 뜻도 있잖아요. 통상 그렇게 받아들여지잖아요. 네. 그런데 조 전 장관은 계속해서 아니라고 지금까지 했어요. 그런데 항소를 취하했어요. 그럼 조 전 장관 입장은 무엇인지가 좀 궁금해요. 근데 이제 범행을 인정하는 건지 혐의를. 혐의는 인정하지 않고 계속 부인하지만 자녀가 기소 직전에 있으니까 일단 항소를 취하하겠다는 건지. 그런데 조 전 장관이 SNS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예. 뭐 심정 변화 있고 좀 있으면 프로필 항상 바꾸고 거기에 막 계속 올려대고 그다음에 본인의 어떤 뭐 부인인 정경심 교수 재판받고 실형받아도 SNS 놀이라는 걸 계속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약간 조용해졌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부산 의전원과 관련된 항소심 취소 소송도 취하를 하고 그다음에 아들인 조원 씨가 또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위도 반납하고 그러면 뭔가 일가족 내에서 어떤 회의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로 방향이 정해졌다. 그리고 조민 씨는 굉장히 인스타그램이나 SNS를 열심히 하면서 뭐 노래 부르고 그랬잖아요. 먹방하고 그랬는데 이제 조용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조용한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조민 씨에 대한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 그 검찰이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에 있다. 예. 또 그다음부터 조용해졌어요. 그러면 지금 아마 지금 생각은 기소돼서 재판을 안 받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러게 해서 선제적으로 하는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검찰은 그래도 조민 씨를 일단 불러서 조사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반성하는지. 그럼 조민 씨가 와가지고 조사 받으면서 잘못했습니다. 이것은 허위입니다. 그렇게 또 마르기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인턴십 증명서 사실입니다. 뭐 또 동양대 총장, 뭐 표창장 그것도 사실입니다. 거짓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반성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그러니까 검찰에서 어떻게 진술할지를 우리가 좀 한번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거기에 이제 기소 여부가 달렸다. 그렇죠. 그다음에 검찰이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 조민 씨만 부르는 게 아니고 조국이나 정경심 교수도 전 교수도 불러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성의 기미가 있는지 없는지. 부모의 입장을 듣고. 그렇죠. 그냥 부모 입장 들었는데 조 전 장관이 과연 이거 인정할 수 있겠어요? 정경심 교수가 인정하겠습니까? 그런 경우에 이제 검찰이 이제 반성의 여지가 전혀 없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소를 해야 한다. 이제 그렇게 방향이 또 갈 수도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이제 조 전 장관도 굉장히 고민이 지금 많을 거예요. 검찰을 부르면 어떻게 얘기하지? 그러면서 아마 딸인 조민 씨도 생각을 많이 할 거예요. 조민 씨 검찰을 부르면 야, 우리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진술해야지? 이거 가서 재판받을 수도 없고 인정할 수도 없고 굉장히 딜레마에 좀 빠져 있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편 야권 일각에서는요, 전용기 의원님, 네.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딸 기소 여부를 빌미로 조 전 장관 자백을 압박하고 있다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참 우리 검찰이 어디까지 밑바닥을 보일지 참 저는 답답한 심정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가 나왔던 것처럼 아들, 딸이 당하고 있는데 조국이 치사하게 왜 가만히 있느냐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저는 아들, 딸 당하고 있는데 왜 치사하게 가만히 있냐 보다 어떻게 아들, 딸까지 이렇게 건드려가지고 능지처참하려고 하는지 오히려 더 되묻고 싶은 심정입니다. 우리가 조국 사건이라고 해가지고 조국만 내놓고 보면 이 검찰의 행태가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공범 조국 입장을 듣고 딸을 기소할지 말지 결정을 하겠다라는 게 검찰의 할 얘기입니까?
니네 딸을 가지고 야 니가 반성하면 니네 딸 가만히 둘게. 근데 너 반성 안 하면 니네 딸이고 뭐고 전부 기소해가지고 범죄자 만들 거야. 이게 검찰의 할 말이나 이거죠. 우리가 매일 얘기하지 않습니까? 법은 정의를 얘기하는 건데 조국민이 정말로 문제가 있으면 그 법적으로만 가지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 조국 네가 반성을 안 하기 때문에 네 딸까지 피해를 본다라는 걸 이걸 대놓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조국이라는 프레임 안에 들어가서 논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서 정말 문제가 있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검찰이 정말 나쁜 짓을 하고 있는 것 아니고 인간이길 포기한 것 아닌가 하는 비판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강력한 비판 목소리. 자 그럼 검찰 측 반론. 아니 조준 장관 일반적으로 사건을 할 때 자녀가 처벌받게 생겼으면 부모님이 탄원서 내요. 아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라고. 다 탄원서 내거든요. 근데 조국 전 장관의 사건의 특징은 뭐냐면 주도적으로 한 사람이 누구예요? 정경심하고 조국 아닙니까? 그럼 정경심 조국은 아 우리는 잘못한 게 없다 무죄다 주장하는데 딸은 와가지고 반성을 한다? 이건 굉장히 모순적인 행동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소유예를 해주려고 하면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반성인데 형식적으로 반성문 내고 그런 게 아니고 아, 정말 일가족이 반성하고 있느냐? 자기의 범죄 행위에 대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났는데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면 이걸 기소유예를 할 명분이 없는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하는 거고 이제 검찰에 어떤 고민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사실은 이거와 조 전 장관이랄지 정경심 교수와 관련돼서 일반적인 가족 사건과 달리 조민이랄지 조원, 딸과 아들은 예. 굉장히 직접적 관여가 돼 있고 적극적인 측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른 사건과 달리 소극적인 다른 사건과 달리 용서해 주려고 하면 명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 명분이 필요하니까 아, 당연히 주범이라고 할 수 있고 몸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모님을 불러가지고 얘기를 들어볼 수 있는 거죠. 기소유예의 일종의 어떤 이 법률적인 전제 조건이라는 것은 피의자들의 자백과 반성이다. 근데 진정한 반성이죠. 아, 진정한 반성. 그러니까 사실 조금만 확대 해석을 해보자면요. 검찰이 진짜 조국의 반성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이 사건만 가지고 했겠냐라고 하는 반문이 좀 듭니다. 사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 개혁을 가장 앞장서서 검찰의 권력을 어떻게든 뺏으려고 했던 사람이 조국이었고 거기에서 조국이 지금 졌기 때문에 이런 사실 개인의 재판까지 온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미 법원에서 판결을 받은 개인의 재판을 두둔할 생각은 저는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검찰개혁의 선봉장이었던 조국을 어떻게 해서든 무릎 꿇어서 네가 네 죄를 알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검찰은 저는 용서할 수가 없다고 보는 것이고요. 사실 다른 걸 떠나서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를 욕하는 건 괜찮아도 우리 엄마 아빠 욕하는 거 우리 아들, 딸 욕하는 거는 우리 사회에서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딸을 볼모로 네가 반성하면 네 딸은 살려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게 인간성을 상실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할 수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비판을 하는 것이지 뭐 법원에서 판결은 당연히 법원에서 잘 판단할 겁니다. 이 법리적인 영역을 넘어서 감정 영역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이미 조국 전 장관 일가가 했던 일들에 대한 전체적인 판단들이 좀 정리가 돼 있고 그건 사법적으로 정리가 된 일입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조국의 강을 건너냐 마냐 시종일관 입장이 바뀌기도 하고요. 조 전 장관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 통렬하게 비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최근에 들어서는 조 전 장관이 갖고 있는 이런 일들이 결국 정치 검찰에서 보복당한 거다라는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국민의힘이나 이른바 정치적인 입장만 바꿔 보면은 조 전 장관이 지금 총선 출마하려고 막 신발끈을 동여매는 듯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조 전 장관이 총선에 출마해서 예. 민주당이 분열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오히려 정치적으로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민주당이 말하고 있는 상황들처럼 지금 현재 검찰이 법리적인 상황에 맞춰서 조민 씨에 대한 기소를 할지 기소 유예를 갈지 이런 검토라는 것도 다 정치적인 행동이라 그런다면은 그게 왜 민주당을 오히려 도와주게 되는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런 방식으로 접근해서 해석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게 되는데 단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조민 씨와 조민 씨 일가가 저질렀던 일들 때문에 누군가는 고려대학교 입학에서 누군가는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서 그리고 부산대 의전원으로 있는 동안 장학금을 받는 과정에서 또 조민 씨가 의사 면허를 획득하고 치료를 했는데 그때 지금은 의사가 되지 않은 조민 씨에게 진료를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입었던 그 피해 이런 일들에 대한 일말의 반성을 민주당도 하고 있지 않고 조국 전 장관 가족이 여전히 하고 있지 않다는 점 이런 일들을 비추어 봤을 때 검찰이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서 기소를 할지 기소 유예를 할지
그 상황들을 지켜보는 게 객관적인 일일 거라 봅니다. 결과적으로 무면허에 가까운 자격 조건이 안 되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던 수많은 환자들의 피해에 대해서도 민주당은 책임이 있다라는 김병민 최고의 의견이었습니다. 뜨거운 소식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주인공은 누굴까요? 김정은인데. 김정은 앞에 책상 위에 있는 저 무언가. 접혀있는 휴대전화. 삼성 거 아닙니까? 자, 플립. 삼성전자의 갤럭시 Z 플립과 유사해 보이는 반으로 접혀있는 이것. 휴대전화로 보이는데요. 김정은은 미사일 참관을 하고 있고, 자, 그 사진에 공개된 접혀있는 폴더블 폰. 김용주 의원님. 네. 삼성전자 거 아닙니까? 삼성전자 끌 수도 있죠. 예. 과거에 보니까 아이패드도 갖고 있었고. 아이패드도 써요? 예. 그런 권력을 보면. 몇 편 담배. 예. 그 편 성냥. 네. 실제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제가 중국을 간 적이 있었는데 왜 그 중국에서 나온 버스가 왜 일본 차를 씁니까? 중국에도 좋은 차 많을 텐데. 예.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서 일본 차 고장 나면 누가 책임집니까? 중국 차가. 그렇기 때문에 성능 좋은 일본 차를 쓴다. 그러니까 아마 중국 사람의 멘탈리티하고 김정은의 멘탈리티가 유사하다고 보면 지금 우리가 뭐 남조선 괴뢰들이 만든 거다 이렇게 보지 않는 거거든요. 최고로 좋은 걸 갖다 드린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현재 점유율이나 기술력에서 넘버원이 삼성인 건 분명한 사실이거든요. 예. 그런데 아마 충분히 저걸 썼을 가능성, 물론 우리가 최종 확인되지 않았고 중국에서도 폴드폰이 나오니까 중국제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아마도 삼성 말하자면 폴드폰 갤럭시 Z 넘버 5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정확한 그렇게 아니면 혹시 뭐 중국제 비슷한 걸 수도 있겠군요. 중국제도 저 비슷한 걸 만들어내죠. 네. 그러나 어쨌든 기본적으로 뭐 모든 의미 측면에서 보면 가장 최고를 우리 말하자면 수령님께 바친다 그렇게 봤을 때는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만약 그동안에 뭐 미국제를 안 썼다든지 뭐 한국제를 안 썼다든지 중국제만 썼다든지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 아이폰도 쓰고 아이패드도 쓰는 사람이 지금 전 세계로 보면 아이폰 아니면 삼성폰 아닙니까? 삼성폰이 되지 말라는 법도 없고 또 저 사람들이 사용하는 보는 콘텐츠조차도 굉장히 남조선, 즉 대한민국의 콘텐츠들을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실제적으로 아마 김정은이 입장에서는 삼성폰이 훨씬 더 쓰기 좋을 거예요. 예, 김정은 입장에서는 그 굉장히 얼리 어댑터다, 김정은이. 그렇습니다. 이런 분석도 있어요. 예. 전자기기가 신형이 나오면 좀 빨리 그걸 쓰고 싶어하는 얼리 어댑터다.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아이패드, 네. 그리고 애플사의 PC, 네. 뭐 이런 거를 쓴 적도 관측이 됐고 네. 일제 차량, 하이브리드 차량 뭐 상호를 말씀드렸으면 네. 좀 그렇습니다만 L 뭐뭐뭐 네. 하이브리드 차량도 김정은이 논에 현지 시찰을 갈 때 그거 타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국 사람들이 중국에 수많은 자동차가 있잖아요. 예. 중국산 좋은 것도 지금 많은데 왜 중국의 외산항공처, 산동성 외산항공처가 왜 도요타 버스를 타냐 내가 물어봤어요. 왜 중국 차를 안 사고 중국 공산당의 그 당에서 일본 차 중국 차를 쓰다가 만약에 하나 고장 나면 예. 누가 책임집니까? 아 그러니까 그게 산동성 공무원이 한 얘기입니까? 예예. 그래서 우리는 가장 최고의 성능이 있는 예. 일본 차를 사는데 대해서 어느 누구도 그에 대한 반대하지 않는다. 만약 중국의 생각이 그렇다면 북한 사람들의 고위 관료들의 생각도 매우 유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게 뭐 남한 거다, 대한민국 거다, 그래서 사서는 안 된다, 그렇게 보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북한이 대한민국으로 불렀다가 남조선이라고 불렀다가 이랬다 저랬다 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김여정은 대한민국 족속, 대한민국의 군부 이렇게 했는데 어제 노동신문에는 미제와 남조선 괴뢰 역도들이 적대 정책 패배자인 할 때까지 군사적 공사를 취하겠다라고 또 다시 남조선이라고 불렀어요.
우리 대한민국을 불렀을 때 일각에서는 아 이거 뭐 선을 긋는 거다라며 더 나아가서 아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 잘못됐다 이런 주장도 야권 일각에서 있었는데 바로 다시 남조선이라고 부르면 이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또 그러면? 이제 괴뢰를이라는 말을 붙이고 싶은 거예요. 미제의 앞잡이. 그런데 미제의 앞잡이가 독립적 국가적 의미를 가진 대한민국이란 말로 대한민국 괴뢰 이런 말이 안 맞죠. 남조선은 미국의 앞잡인데. 아 이게 그러니까 이제 북조선 문법상 네. 괴뢰라는 형용사를 붙이려면 네. 남조선이부터 이게 입에 착 네. 붙는 거지. 야, 대한민국 괴뢰 네. 하면 좀 이상하다. 대한민국이라는 독자적인 주권 국가의 의미잖아요. 대한민국. 예. 자기네들도 북한도 독자적인 국가로서 행세 받으려고 남한을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통전부보다는 외무성이 역할을 하면서 아니 그러면 네. 욕하고 싶을 때 남조선이라고 했다가 우리도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상황에 따라서 예. 왜냐면 뭐 그 남북 관계에 있어서 정말 지금 이제 미국하고 상대하고 남한 상대 안 한다 했을 때 남조선 할 때 괴뢰 정권이라고 혹시 하잖아요. 북한이 엇박자를 빚는 건 아닐까요? 그런 부분이 이제 통전부 소속의 기관지냐 예. 그 국가적 외무성 기관지냐에 따라서 내용이 다르고 두 개의 기관이 내부 갈등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번 김여정 담화에서 우리나라를 뭐라고 부르는지 보면 저게 엇박자 해프닝인지 아니면 그때그때 그때 다르게 하는 건지 좀 판명이 나겠군요. 그 김정은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예. 그게 속해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폴더분 폴도 쓰고. 예. 예. 북한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뜨거운 소식 이번엔 세 번째 소식입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IAEA 그로시 사무총장이 입국 때 항의 시위를 한 것을 보고 이 시위는 정말로 국제적으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제기구 수장이 방한을 했는데 공항에서 입국을 저지한다 뭐 이렇게 해서 곤란을 겪었다든지 IAEA가 일본으로부터 돈을 받고 보고서를 갖다 이렇게 만들었다 등등 이런 건 참으로 무책임한 거 참 그 위험한 이야기다. 국격을 해치는 일이다. 또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에서 그러한 일이 있었던 것도 제 자신 참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유엔 사무총장을 지낸 반기문 전 총장과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아는 사이죠? 네. 그렇죠. 통화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참 뜨겁게 환영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돌려서 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반기문 총장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엔 사무총장 아닙니까? 국제기구, 그 대한민국이 배출한 유엔 사무총장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말 자랑스러워하고 예. 얼마 전까지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대한민국에 대한 위인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반기문 총장이 누가 뭐래도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죠. 근데 우리가 IAEA도 결과적으로 국제사회가 함께 모여서 만든 국제기구인데 여기에 대한 각종 괴담성 성격을 쏟아내고 IAEA의 보고서를 우리가 전혀 신뢰하지 못한다는 주장을 하고 그로시 총장이 방한했을 때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아예 대한민국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면서 그로시 고음을 외쳤던 이런 모습들이 참으로 부끄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자괴감이 들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제일 궁금했던 게 사실 네. 민주당의 양이원영 의원이었던가요? IAEA는 유엔 상하기구 아니다라는 맞습니다.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을 때 유엔 예. 사무총장, 반기문 전 총장이 그걸 듣고 무슨 생각을 했을까도 궁금해요. 양이원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순방 과정에서 넷플릭스에 대한 투자, 그 넷플릭스가 대한민국에 수천억 투자를 하겠다고 결정하니까 아니 대한민국에 넷플릭스에 투자하냐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여론의 문매를 맞으니까 황급하게 서둘러서 정정했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실수를 하거나 문제가 제기되면 좀 진중하게 고민할 줄 알아야 되는데 기승전 윤석열 정부나 문제를 삼으려고 하다 보니까 IAEA는 유엔 산하기구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거 유엔 산하기구 맞는데 라고 얘기를 하니 아 왜 그런 거 갖고 얘기해요. 지금 해야 될 게 얼마나 많은데 엉뚱한 방식으로 말을 흐트러뜨리거든요. 민주당에 있는 개별 국회의원의 생각이 민주당 전체의 생각이 지배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만은 이런 일들 하나하나가 결국 국격을 해치는 일일 수밖에 없고 적어도 그로시 총장이 대한민국에 와서 일방적인 얘기를 쏟아내고 갔다기보단 정말 반대하고 있는 민주당의 사람들과 함께 만나서 대화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는 최소한의 국격을 바탕으로 과학적인 근거
우리 정부가 해야 되는 역할 속에서의 정치권의 문제 이런 걸 좀 폭넓게 품격 있게 다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진하게 남습니다. 반기문 전 총장은 이 입국 반대 시위는 국격을 해치고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질타하며 과학자의 말을 들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 IAEA 보고서를 불신했던 발언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IAEA 최종 보고서는 검증 보고서가 아니라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의 용역 발주 보고서와 거의 같은 수준입니다. IAEA 보고서는 깡통 보고서, 백지 보고서에 가깝습니다. 일본의 맞춤형 용역 보고서입니다. 이를 입증하듯 보고서 내용 중에 일본 정부와 도쿄 전력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돼 있습니다. 자, 이 같은 IAEA 기관을 불신하거나 결과 보고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에 대해서 반 총장이 좀 들어라라고 비판을 한 셈인데 전현기 의원 어떻습니까? 참 뭐 안타깝습니다. 사실 IAEA가 국제기구기에는 하나 모든 것을 믿어야 되는 신 같은 존재는 아니거든요. 사실 그 일본에서 용역을 넣었고 그 용역을 수행한 기관에 불과한 것이지 저 IAEA가 이야기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맞다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사실 IAEA에서도 밝히다시피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됐을 때 인체 영향을 아예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미미하다라고 미쳤거든요. 그러면 조금이라도 인체 영향을 줄 수 있는 위험물질들이 바다에 방류될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위험성을 안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그 의문을 가진 사람들이 사실 그로시 총장한테 가서 저렇게 의견을 표출했던 것 같은데 저 행위 자체는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IAEA가 우리 정부에게 했던 행동들을 보면은 사실 뭐 비판을 받을 수 있는 명분은 충분히 주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 가운데 어제 한일 외교장관이 비공개 회담을 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세안 외교장관 회의인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박진 외교부 장관, 일본 우리 국민 안심 확보 위한 조치를 추진해야 된다. 하야시 일본 외무상, 오염수 방류 모니터링을 신속 공표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얼마 전 한일 양국 정상,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와의 대화에 이어서 외교부 장관끼리의 어떤 오염수와 관련된 요구 사항도 일본이 받아들인 모양새인데요. 야권에서는 한일 정상들끼리의 회담 내용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내용일지 들어보시죠. 방류 정당화 면피와 기시다 뒤치덕거리가 무슨 정상회담입니까? 국민 건강, 해양 안전, 어민 보호를 팽개치고 하청 정부가 된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무대포식 핵 오염수 투기에 승인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반의 외교라고는 볼 수 없는 비정상회담이었습니다.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를 맞아서 기준치가 넘을 시에 방류를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던 것을 두고 민주당에서는 기시다 뒤치다거리를 했다라는 굉장히 강도 높은 격앙된 표현을 써서 여야 사이에 지금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병민 예. 최고, 윤 대통령이 일본 총리 뒤치다거리했다라는 민주당 의원의 논평 어떻게 보십니까? 좀 객관적인 평가를 하면 어떨까라고 좀 민주당에 돌려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다고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조치에 따라서 우리가 IAEA 보고서에 대한 객관적인 과학적 검증들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존중의 입장을 밝혔고요. 하지만 이렇게 과학적으로 검증이 된다 하더라도 실제 계획대로 일본 정부가 오염수를 방류하는 과정에 혹시 모를 문제가 발생하진 않았지. 그리고 그 오염수 방류 때문에 우리 해역에 미치는 안전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걱정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걱정을 안심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대한민국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상주하면서 그 내용들을 모니터링하는데 참여하고 그리고 그 모니터링하는 내용들을 즉각적으로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여기에서 만약에 기준치 이상의 물질이 나오게 된다면 즉각적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통보하고 그것을 즉각 중단토록 하게 되는 내용들을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 정부에 요청을 한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기시다 총리가 즉각적인 이
그 오염물질 이상의 기준치가 나가게 되면 이것에 대해서 방출을 중단하겠다는 화답을 기시다 총리도 같이 가졌고 나머지 추가적인 후속 조치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외교부라든지 일본 정부 당국과 실질적인 조치들을 하나씩 마련해 나갈 겁니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이끌어내고 여섯 번째 정상회담을 가지고 있는데요. 꽉 막혔던 과거의 한일 관계를 기록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보게 된다면 만약에 문재인 정부 시절이었더라면 일본 기시다 총리와의 정상회담 같은 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대한민국 내에서 일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 일본이 다 나쁜 일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여가면서 정치적인 국내 행동들만 이루어지게 됐을 때 대한민국 정부가 실제로 얻을 수 있는 건 무엇일까요? 지금이 만약 문재인 정부가 이어지고 있었다면 일본이 오염수를 방류한다고 했을 때 실제 여기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들을 문재인 정부가 마련할 수 있었을까요? 지난날 그런 일들이 가능했다면 왜 이 오염수 방류에 대한 일들이 꽤 오랜 긴 시간 동안 이루어지고 있을 때 지난날 문재인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객관적이고 여기에 대한 국민들께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과학적인 얘기들을 해야 되는데 온통 정치적인 공세만으로 끌고 간다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은 마련하지 못할 거다. 여기에 대한 일들을 하나씩 윤석열 정부가 풀어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뒤치다거리 아니다? 아니다. 네. 자,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이야기입니다. 여야 사이에는 또 하나의 치열한 설전이 남아있죠. 양평고속도로 얘기입니다. 가혹하다는 비명, 사생결단식 정쟁. 문재인 정부 때 선정한 민간 용역 설계 업체가 이 고속도로 변경 대안을 제시했다라는 사실이 드러나자 야권 일각에서는 야, 이 용역 업체한테 윤석열 정부가 외압을 행사했다, 팔을 뒤틀은 건 아니냐라는 공세까지 나왔습니다. 그러자 어제 이 민간 용역 설계 업체가 기자회견을 갖고 반박했습니다. 아니, 우리 외압 없었다 라고 억울함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청계 1위 이장님이 나와서 주민 5%를 제외하고 모두 원안을 반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위치를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의 교량이 위치하다 보니까 주변 경관들을 많이 훼손하게 되고 이 위치에 대한 적정성을 봤을 때 불합리한 면들이 있다 판단을 했고 강화면 RC를 설치하는 걸 포함해서 강상면 종점이 그런 의견은 없었고요. 그런 의견을 받을 필요도 없고요. 우리는 이제 기술적으로 검토를 한 겁니다. 이 동네가 옛날에는 안개가 없었다는데 최근 안개가 많이 생겨요. 원안을 이렇게 한다그러면 누가 좋을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아니라 얘기예요. 저희 동네는. 5%도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원안 고속도로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없다. 그 지역 이장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아, 변경안이 낫다라는 거죠. 김광산 변호사님, 정치적 공세가 뭐 계속 핑퐁핑퐁 오가는 와중에 최근에 등장했던 공세 중에 하나가 야권을 중심으로 민간 용역업체도 윤 정부가 외압을 행사했지, 팔 비틀었지 뭐 이런 건데 부사장이 어제 차분하게 반박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술적으로 검토했을 뿐이다.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요, 어제 이제 설계업체 예. 그리고 청계리 주민 이런 분이 나와서 얘기했는데 굉장히 설득력 있다고 봐요. 일단은 설계업체에서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현 국토부, 원희룡 장관 취임 당시 국토부에서 제안을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그 전에 자기들이 여러 가지 이제 사안을 검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가장 타당성이 있는 것이 지금 변경안이었다는 거예요. 변경안이었는데 그 이유를 이제 논리적으로 많이 설명하더라고요. 이제 환경적인 측면. 그러니까 뭐 남한강을 통과하면 결국 거기엔 철새 보호구역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런 것도 훼손할 수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성의 문제랄지, 그다음에 양평 국민이 원하는 이제 IC의 유치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지금 변경안 자체가 예. 가장 최적이라서 자기들이 제안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리고 이제 청계리 주민 이야기들은 뭐냐면 원래 원한대로 가면 청계리 주민 사는 마을 위로 지금 교각이 엄청 크게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매일 분진과 소음 때문에 괴롭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기에 또 하나가 뭐 서울 양평 고속도로 지나게 되면 이미 마을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나오지 않았느냐. 종점이 어느 쪽으로 가든지 간에 여러 가지 사안을 보면 절차에 대해서 위법성이 없었고 국토부랄지 어떤 대통령실의 압력이 없었다는 것이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종점이 원안으로 가든 아니면 변경안으로 가든 종점의 땅은 오르지 않는다. 이게 팩트예요. 네. 근데 저 올리지도 않는 종점을 만든 거에 대해서 단순히
김건희 여사 땅이 있다고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계속 정쟁으로 가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보는데 아마 민주당은 제가 볼 때는 이런 말이 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단 김건희 여사라는 말을 너무로 말미암아서 뭔가 이게 정말 부패하고 뭔가 잘못됐고 특히 이제 이재명 대표는 뭐 엄청나게 얘기하잖아요. 뭐 국정농단이랄지 부패한 권력이랄지 이런 어떤 프레임으로 가는 것이 내년 총선에 유리하다고 네.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에는 다 귀를 닫고 계속적으로 아마 공격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봅니다. 김용주 의원님, 네. 이게 이 김관선 변호사님의 개인적 견해 들어봤는데 이게 뭔가 국민들을 위해서는 의혹이 좀 해소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는데 정치권에서 믿지 않는 분위기, 양당 모두 에이 못 믿겠어 이런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이 원희룡 장관이 영부인 땅 올려주려고 변경했지 처음에 했다가 종점은 땅값으로 오지 않는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야 가만 보니까 갑자기 없던 종점안이 등장을 했네. 그러자 민간용역업체가 제안한 것이다 라는 사실이 드러났어요. 그러자 외압이 있었을 거야 라고 했는데 용역업체 대표가 외압은 없었다 기술적으로 검토했다 라고 밝히니까 또 인수위 때 뭔가 외압이 있었을 거야 라는 의혹이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면 언제 의혹이 풀리나요? 글쎄요. 지금 이제 그 지금 의혹을 풀기 위해서는 하나하나 다시 되짚어봐서 원희룡 장관도 그런 책임을 더 잘할 필요가 있습니다. 뭐 최종적으로 백지화한다 하더라도 지금 보니까 이제 이러한 설계는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요. 도로 설계사와 교통 설계사가 기술사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우리나 지금 현재 그 용역 회사가 두 군데 있습니다. 교통 기술사는 경동 엔지니어링이 했고 도로 기술사 부분은 동해 종합 기술 공사가 했거든요. 어제 동해 종합 기술 공사 쪽에서 설명을 했는데 지금 원한대로 하면은 첫 번째 문제가 됐던 게 교통량이었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 교통량뿐만 아니라 그 지역이 고속도로가 되면서 마을 하나가 거의 갈라져야 될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다. 예. 왜냐하면 이제 교통량적인 측면에서 원안으로 보면 터널을 더 많이 뚫어야 된다. 교통량이 증폭해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두 번째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결과적으로는 이것이 도로만 내봤자 양평하고는 아무 이해관계가 없는 분진만 있고 복잡한 마을은 해산되는 또 영양적으로 환경이 나빠지는 이제 그런 결과다 보니까 대안, 양평 국민들의 목소리를 포함하는 대안이 강화 IC 아니었다고 봅니다. 김용주 의원님 설명대로라면 네. 지금 민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외압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이시고 그렇죠. 어제 민간용역업체의 주장도 외압은 없었다 우리 기술적으로 검토했다라는 건데 자 그러면 정치권에서 외압 의혹 제기가 사라질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제 말한 것처럼 결과적으로 강화 IC를 포함하다 보니까 그 길로 갔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다만 외압의 얘기가 나온 이유가 말은 뭐 문재인 정부 때 의뢰된 농협회사 용역회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이 발표되고 작성된 최종 시점이 공교롭게도 윤석열 정부 인수위 이후 또 원희룡 장관이 취임 이후에 이게 나왔다는 거죠. 바로 2, 3개월 안에 그 안이 합리적 도출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빨리 지금 현재는 또 돌고 돌아서 최종안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이상하다는 거죠. 이제 의혹이라고 하는 거는 김건희 씨 일가를 위해서 이 안이 만들어진 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다만 최종 시점에서 윤 정부가 탄생되고 최종 단계에서 이것이 더 빨리 가게 된 원인일 수는 있다. 이것이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마지막에 이런 부분의 의혹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다라는 걸 밝히면 끝나는 부분이고 오히려 원장관이 이 두 번째 안을 세게 밀고 갔었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백제를 하니까 그봐 뭔가 있지. 이렇게 역공을 당했다는 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거예요. 기술업체가 나서서 외압은 없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 KDI에 앞으로 개발 정보 주면 안 됩니다. KDI가 연구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KDI가 몇 년 동안 연구를 해왔는데 갑자기 동해 기술공사가 와가지고 이거 강상면을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국토부가 확 바꿔버린 거거든요. 그럼 KDI는 뭡니까? KDI가 똑바로 못하는 기관입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개발은 KDI 연구용역을 주게 되고 예타를 거기서 하는데 예타를 받았는데 갑자기 민간업체가 들어와가지고 확 틀어버린 거
이걸 받아들일 수가 있겠냐는 거죠. 외압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외압까지 뭐 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분명한 문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영경욱을 맡겼다라고 주장하지만 영경욱이 공개 입찰된 게 3월 15일입니다. 대선이 끝나고 윤석열 당선인 때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당선인 때 그리고 인수위 때 있었던 발표됐던 이 연구 용역을 문재인 정부 때 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지금 말꼬투리 잡고 문제가 더 커지고 이게 왔다 갔다 하니까 팩트체크가 제대로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 땅도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라고 얘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땅인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재산 신고한 거 보면 김건희 여사가 가지고 있는 땅이에요. 원래 보통 그 부인의 땅을 그 일가 땅이라고 얘기합니까? 그 남편은 그 재산 대상 아니에요? 이거는 사실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라고 주장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땅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 제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지금 정치권에서는 네. 의혹이 해소되지 않아요? 이러니까 정치 공세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각종 객관적인 사실들이 증명돼도 끝까지 김건희 로드, 권력형 비리, 국정농단이라는 주장을 이재명 대표가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왔던 동해기술공사라고 하는 용역 설계사에 대해서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우리는 갖고 있는 전문성을 갖고 얘기했다고 하는데 그 외압 의혹을 민주당이 제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홈페이지에 막 몰려들어갖고 홈페이지가 마비되는 상황까지 이릅니다. 괴담과 의혹이 과학적인 사실과 전혀 무관하게 막 증폭되는 여기에 대한 과정들은 지난날 김의겸 의원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으로 충분히 민주당이 증명된 바 있다 이런 말씀드리고 예타가 처리 통과됐는데 이걸 일개 용역업체가 바꿀 수 있냐 이런 주장을 하셨거든요. 예비 타당성 조사라는 건 수백억이 넘는 국책사업 중에서 이것이 경제적으로 타당한가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들을 갖고 이 용역을 수행하게 됩니다. 예타가 처리 통과되고 난 뒤에도 여기에 대한 환경성, 경제성, 교통 분산 효과에 대한 내용들을 다 되짚어서 다른 안으로 변경이 가능해요. 근데 이 용역사가 변경한 게 아니라 용역사가 타당성 조사를 하면서 봤을 때는 이 안보다는 이런 안으로 가게 되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는 제안하게 되는 겁니다. 이 용역사가 이 노선을 다 바꿔버렸습니까? 그렇지도 않는 내용들을 갖고 객관적인 진실을 호도하려고 하지 말고 처음에 민주당이 주장했던 저 변경된 안의 종점 때문에 김건희 여사 땅이 특혜를 입게 된다는 주장 지금 민주당 쏙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분기점이 아닌 그 나들목이 아닌 분기점이 들어오는 것만으로는 지역 땅에 대한 특혜가 없다는 것이 이미 객관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처음에 주장했던 내용이 흔들리니까 그다음은 계속해서 윤석열 정부의 엎어씌우는 의혹 제기가 되는데 이런 식의 정치 공세로는 양평 국민 그리고 이 고속도로를 이용하려고 하는 국민에게 피해만 돌아갈 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생결단식 정쟁 여야 모두 다 현재 양평 고속도로 논란을 통해 버리고 있습니다. 객관적인 전문가가 나와도 정치권에서 불신받는 것, 여야를 떠나서 과연 이게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은 60초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 뵙죠. 오늘 많은 양의 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오늘 내일까지 최대 300mm에 달하는 비가 쏟아지는 곳도 있을 거라는 예보가 나온 만큼 철저하게 비 피해 없이 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 모두 다 전해드렸습니다. 좋은 주말 보내시고 안전한 주말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